남편 역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수은 농도를 보였다. 지나친 어패류 위주의 식단이 문제였던 것이다. 때문에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에서는 생선의 적정 섭취량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참치처럼 비교적 크고 오래 사는 어종들은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수은은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은이 신경세포와 결합해 신경섬유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는 중금속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중금속은 뇌세포 파괴를 가속화시킨다. 신경의 어떤 집의 우리 기둥 같은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수은이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세포가 조금 더 빨리 죽는 거고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람보다 신경세포가 죽는 속도가 빠른데 이렇게 수은 중독이 되면 더 빨라지겠죠. 알츠하이머는 미량의 알루미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여러 중금속 물질들도 치매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연은 어떤 이상운동 질환에 관련돼서 이상운동 질환이라는 건 이제 파킨슨시 병이라고 하는데 걷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 일상 행동에 문제가 될 만큼 어떠한 그 실제적으로 근력의 문제는 없으면서 이런 조절 능력의 문제가 생기는 병을 일으킨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망간 같은 것들이 주로 조기 치매 그다음에 조기 이상운동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금속은 어린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충남대 이계호 교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중금속 축적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카드뮴, 납, 알루미늄, 비소 등 거의 모든 중금속의 수치가 성인보다 높았다. 왜 아이들의 몸에서 성인보다 많은 독성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일까? 중금속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음식을 먹게 되면은 100% 다 몸속에 들어온다 해서 전부 다 체내에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체내에 흡수가 되고 일부는 이제 그 빠져나갈 텐데 우리가 식단의 그 음식을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먹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라든지 지방 기름기가 많은 그리고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들은 중금속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체내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이게 돼서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 중금속이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 초등학교 2학년, 또래에 비해 칭얼거림이 많고 주의가 산만한 아이. 그냥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보기엔 증세가 심했다. 아이는 2년 전 ADHD, 즉 주의력 결핍증 진단을 받았다. 뭐 하나를 치라 그러면은 잘 안 치워요. 하루 종일 놔두고 책을 하나 읽으라 그러면은 하나 있고 딴짓을 하고 밥을 먹으라 그러면은 밥 먹다가도 레고가 옆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레고를 원체 좋아하니까 자기의 그 재산이니까. 레고에서 밥을 먹고 하자 이렇게 제가 습관을 잘못 들인 것도 있지만 몇 번 제차를 내가 얘기해가지고 먹고 해라 이러면은 레고를 하나 잡고 와가지고 보면서 늦게 한 시간은 걸려요. 아이의 상태를 다시 진단해봤다. 검사 방법은 집중력 테스트. 그런데 제법 한눈을 팔지 않고 곧잘 하는 모습이다. 검사 결과는 2년 전에 비해 상당히 양호해진 상태. 납 수치도 떨어졌다. 2.8이었던 것이 현재는 1.6이다. 납 농도가 떨어지면서 아이의 상태도 꽤 호전돼가고 있다. 중금속과 ADHD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겐
납과 비소가 많이 검출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상적으로 부모의 보고가 조금 낮았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소위 검사입니다. 집중력 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그래프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납은 정상적인 아이들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납 농도에 따른 IQ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납의 농도가 낮은 아이의 IQ는 106, 높은 아이들은 101로 납 농도에 따라 5 이상의 차이가 났다. 초등학생들 300명을 이제 조사했을 때 그 평균 혈중 납 농도는 2.18입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 보고된 그런 현재까지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비하면 훨씬 낮은 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납 농도가 외국 아이들보다 높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낮은 농도에서도 그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쪽의 아이들은 낮은 쪽의 아이들보다 지능이라든지 정서장애 또는 학습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는 체내 납의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납의 농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에 비해서 무려 5년이나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죠. 중금속,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덜 쌓이게 하고 많이 배출하면 됩니다. 중금속은 자연계의 각종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각종 중금속은 화합물의 형태로 물에 녹아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모든 중금속들은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물에 녹아서 물에 녹은 형태로 물을 마신다든지 물에 녹은 형태로 식물에, 음식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서 중금속을 우리 몸에 섭취를 하게 된 겁니다.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면 인체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다. 정상적인 심장은 중금속을 일정량까지 스스로 배출한다. 하지만 중금속에 의해 심장의 사고체가 망가지게 되면 혈액이나 단백질을 거르지 못해 소변으로 내보내게 된다. 등에 관을 삽입해 심장의 조직을 채취하고 있다. 초음파나 CT 같은 장비로도 사고체는 볼 수 없다. 현미경으로 본 손상된 콩팥 조직이다. 중금속 침착에 의한 손상으로 염증이 생겼다. 콩팥에 그냥 물리적으로 이 손상을 주게 됩니다. 뭐 납이나 수은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신장에는 100만 개의 그 네프론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네프론은 사구체하고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사구체나 세뇨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중금속은 신장을 망가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장은 중금속을 배출하지 못한다. 중금속 배출이 원활하기 위해선 신장이 건강해야 한다. 중금속 중독이 심각해서 빠른 배출이 필요할 경우 체외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법에는 킬레이션 요법이 있다. 정맥주사를 통해 중금속과 결합, 배출하는 약물을 공급한다. 킬레이션은 발톱이나 집게로 잡아챈다는 의미로 몸에 축적된 중금속을 잡아서 꺼내는 치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 아연이라든지
또는 비타민 C와 같은 이런 영양분이 부족하게 됩니다.